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2회 공법 모의고사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 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께서는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혼자서 50분 시간 딱 정해놓고 문제를 좀 샅샅이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1번부터 보겠는데, 1번 국토개법령상 광역개권과 광역도시계획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사에게 승인 신청받아서 승인하거나 자기가 직접 수립해서 나갈 때는 수립변경에서 확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국토교통부장은 협의도, 심의도 중앙을 꼭 거쳐야 돼요. 중앙.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협의 끝나면 심의, 중앙도시는 심의가 거쳐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2번은, 자, 도의사가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도의사가 광역개권을 지정했다. 자기 도호 관할구역 내에 두 개 이상의 시군인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지정했다. 그랬을 때 이 도의사는 시장 군수하고 같이 공동으로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그 광역도시를 확정합니다. 확정을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끝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드렸죠.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받아야 된다 줘버리고 받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죠. 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만 광역개권이라고 지정할 수 있죠. 지정할 때 지정 절차상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대에 있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되고 도의사는 도청에 있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이걸 짝짓기 잘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위원회, 도의사는 지방도시위원회. 그래서 3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개권을 지정하든 변경하든 심의 꼭 거친데 지방이 틀렸죠. 지방이라 중앙으로 바꿔야 돼요. 4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나 승인 신청을 시도사한테 받아서 승인을 해준다. 그럴 때에는 그 내용을 자기가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자기가 수립해서 또 변경해서 스스로 확정했다. 아니면 시도사에게 승인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했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는 공고를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 도의사에게 송부를 해요. 송받았던 시도사가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고했다. 그 내용을 게재해서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열람을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다. 또 승인신청을 받아서 승인했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직접 공고 열람시킨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시도사에게 송부하고 송부받았던 시도사가 공고하고 열람을 제공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 직접 그 말을 틀렸어요. 직접을 지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시도사에게 송부
하고 송부받은 시도사가 공과고 일람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파트가 틀렸다. 자, 5번. 광역 도식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는 그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조정을 신청하냐? 바로 광역회권을 시정해서 줬던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도시군기본계획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4번이죠. 4번. 시장수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죠. 4번 맞은데요. 1번 왜 틀렸냐? 자,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도시장, 군장만 수립권자죠. 이때 도시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다섯 가지 행정구역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그래서 각각의 장들이 수립권자 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이 군은 팔도에 있는 군이죠. 광역시, 광역역 내에 있는 군은 제대죠. 군에서는 군수가 수립권자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이 자들이 아니면 절대 수립 못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제도사, 시장, 군수 끝.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광역시가 있다. 대전광역시가 있다. 부산광역시가 있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 이 시군은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계획도시 또 군도 계획군이 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인구수는 묻지 않아요. 그래서 자, 2번.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5만 명인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죠? 수립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떨 때는 수립을 하지 않으든가 수도권에도 소가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3번.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한 공처를 생략할 수 있다. 들렸습니다. 수립과 변경,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요. 수립 절차하고 변경 절차가 같습니다. 그래 수립할 때 기초사 꼭 해야 되죠. 공청회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꼭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인 특광특특 시군의 의회 듣죠. 그리고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수립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꼭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는 필수적인 것.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틀렸어요. 있다 지워버리고 없고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이 도의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직접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드렸죠. 여기 경기도가 있다. 도의사가 있다.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 수원시장이 있다. 연천군이 있다. 연천군수가 있다. 얘네들 자기 시 것은 시장이, 군 것은 군수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수립해가지고 도의사한테 승인시켜서 승인받죠. 이때 승인권자인 도의사는 승인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공고하고 열람을 시킨 게 아니라 승인 신청했던 자가 수원시장에다 그러면 수원시장한테 송부해 주죠. 연청군수면 연청군수한테 송부해 주죠. 송받았던 이 시장 군수가 바로 공고하고 열람을 제공하죠. 공고하고 열람. 그래서 도의사가 직접 공고 열람. 틀렸죠? 직접을 지워버리고 그에다 시장 군수에게 송부, 송받은 시장 군수가 공고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걸 꼭 아셔야 돼.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3번. 국토개법명상 산업통개발진흥 지정을 위한 도시군간 일반의 제한을 위한 요건.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자, 이 산업통개발진흥 지정을 위한 도시군간 일반을 제한한, 일반을 제한하고 싶은 자들 있죠? 그 애들은 여기다 산업통개발진흥을 지정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할 때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4가 틀렸죠? 다음이 맞고요. 자, 4번 들어가겠는데 도시 군관리기기다 틀린가? 답은 5번이죠. 왜 틀렸을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사는 도시 군관리기를 결정할 때에 결정 도시의 군관리계 결정한다. 결정할 때는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 고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이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법적으로 생략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생략하느냐? 바로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중앙장이 이 절차를 좀 생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 한해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이면 국장, 시도사, 대도사 자기가 임의적으로 이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앙장 요청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5번 틀렸죠. 국장이나 시도사는 도시 군관리를 결정할 때에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지 않아도 이게 틀렸어. 요청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이걸 지워버려. 이 말 지워버리고 요청하여야만 이렇게 요청하여야만 그 도시 군관리계획 전부 일부 대하여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고, 나머지 맞습니다. 5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5번이죠. 이 성장 관리계획 구역. 그 설문에요.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5번이 맞는데 5번이 왜 맞느냐. 5번 중요하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바로 녹간농지에 따면 정해요. 여기에 따면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절대 지정 못한다. 아주 중요해.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1번 왜 틀렸냐? 이 복합 용도 주거는 어디다 맞춰야 할 수 있는가? 복합 용도 주거는 1, 1, 개에다 맞춰야 할 수 있다. 1이 뭐냐? 일반 주거죠. 또 1이 뭐냐? 일반 공업적, 개는 개관리. 이 세 가지 지역에다만 지정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은 절대 지정 못합니다. 그래서 1번에 일반 공업, 일반 상업적을 지어버려야 돼요. 일반 상업적은 지정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은요.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 네 가지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 네 가지만 남겨놓고 보호정관리 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쥐어버려요. 보호정관리 지역부터 밑에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딱 밀어버리고 네 가지만 남겨놔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것만 추가적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만 바로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추가 세분 지정할 수 있지 나머지는 조례로 세분 지정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바뀌었어요. 집단 칠학주거하고요. 자연 칠학주거 잘 짝짓해서 정리해 줘야 하는데 집단 칠학주는 개발 제한구역 안 했다만 자연 칠학주는 녹관농지 안 했다만 칠학을 정발생하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3번은 집단을 지워버리고 자연으로 4번은 자연을 지워버리고 집단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 보시면 5번 했죠. 6번 보시면 6번 들어가겠는데 6번 국토개발명상 용도지역이다 틀린 거 1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1번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 세 가지만 남겨놓고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 그래서 세 가지만 남겨놓고요. 나머지를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전 국토가 있는데 도시가 있다. 비도시인 무슨 관리적이 있다. 농림적 자연보호지역이 있다. 이때 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적이다. 오늘 국가산업단지다. 일반산업단지다.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이렇게 딱 정하시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간주돼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도시 되죠.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산업 입지 및 개발한 법률에 따라 여기다 농공단지다라고 지은 곳이었어요. 농공단지다. 그러면 이 땅은 관리적 그대로지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농림적 그대로 되는 거죠. 또 준산업단지다. 준산업단지다라고 지은 곳에도 그 지역은 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적 용도적 변화가 없습니다. 세 가지만. 국일도산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남은 다 맞습니다. 나머지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7번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틀렸습니다. 개발진흥조 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틀렸죠. 도시군관리계획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만약 지구단위계획이 쓸데 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도시군관리계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지는 장소에서는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그럴 때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개발진흥주가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적 있지 않겠습니까? 용도적 안에서 허용되는 것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4번 틀렸고요. 8번 국토개발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 옳은 것. 답은 5번이었던 것이죠. 이 도시군객시설부지, 근데 여기다가 공원 설치하자 해서 도시군으로 딱 결정을 하셨어. 그러면 그것도 도시군객시설이 되죠. 그 땅이 부지죠. 이런 도시군객시설부지 안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시군관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토지 적성 평가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1번은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해놓고 20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시설이 무슨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 조성사업을 20년만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죠. 그때 효력을 잃었다라고 고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대. 그런 고시는 약적으로 실효고시라 하는데요. 그걸 결정했던 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수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수는 지워버리고 그랬다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자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 도시군객시설 결정해놓고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 하죠. 이런 부지에 시행자가 등장했다. 이걸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중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하죠. 그 시행자가 등장해서 실시기인가 받아갔다. 인가 받아가면 수용권을 그자에게 준 것이죠. 이렇게 인가 받아갔다면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협의보상 원칙이구만. 협의보상 이루지 않으면 토지 수용에 냈다 재결 신청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그때 그 재결 신청 기간을 법에서 따당따당 규정해놓고 있죠. 그 내용 바로 몇 년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냐? 5년. 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의 효력을 잃도록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용권 박탈해버려요. 그래서 2번 보면 10년, 10년이 뒤에 나오죠. 그 2번에 셋째 줄 10년이 나오고 또 10년이 나오는데 그걸 5년, 5년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2번 도시군객시설결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부터 5년 이내에 이렇게 바꿔야 돼요. 5년에 공치법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 고시부터 5년으로 바꿔야 돼요. 5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 이렇게 도시군객시설결정 고시해놓고 사업을 하게 한 사업 비용, 사업을 하게 한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10년 지나버렸다. 이런 것들을 장기 미입행 도시군객시설이라 하죠. 이런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10년 지난 건에 대해서 매년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다 보고하죠. 보고받은 지방의회가 시군에 있는 지방의회에다. 그때는 지방의회에서는 그 시장수에게 하기 싫으면 빨리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제 권고를 받았던 시장수는요, 자기 시 내에, 군 내에 결정했던 건이 도의사님이 결정했다. 그러면 자기가 해제를 좀 못하죠. 그래서 도의사님한테 해제해 줄 것을 바로 신청을 하게 돼요. 신청받았던 도의사님께서는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1년에 해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자,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밀폐행 도시 군객 시설 해제 권고받은 시장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 군객 시설 해제를 도시 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틀렸죠. 있다를 X치고 없고 도지사에게 해제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그래, 도지사님한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2년이 아니라 6개월로 바꿔야 되죠. 6개월. 2년이 아니라 6개월. 이 수치 중요해요. 이 장기 밀폐행 도시 군객 시설부에 대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했다. 그때 매수자들은 매수 청구받고 나서 산다 만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그 기간은 6개월. 매수부를 결정해서 알려주죠.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줬다면 그날부터 2년의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9번. 국토개발명상 도시군객시설사업과 수용사용이다. 옳은 게 되어 있죠? 답은 2번이죠. 그러면 1번 왜 틀렸냐?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되죠.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시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사업 절차상 실시계 고시를 받아냈다.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까지 다 수용도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죠. 이런 도시군객시설에 인접해 있는 것, 인접해 있는 것은 수용은 못하고 일시 사용은 가능하다. 그런데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상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없다 아니라 있다. 3번은 왜 틀렸냐? 이 한국토지주동사, 지봉사, 이네들은 국주공이라 하죠. 여기 들어가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적주체, 국주공이 내가 이 사업의 시행자 한번 되고 싶으니 나를 시행자로 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낼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냥 지정 신청서만 내면 된다. 누가 지정 신청을 할 때만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 국주공이 아닌 우리 순수 민간 시행자가 되고 싶은 자들. 그 자들에게만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서 바로 그걸 처음부터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자, 그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사가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1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아야 한다, 주어버리고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죠. 4번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이 자들이 바로 자기한테 시행자 증언받은 자들 사업을 할 때 실시계 작성해서 이네들한테 바로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죠. 인가권자인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께서는 인가 내주고자 할 때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죠. 그때 어떤 조건을 달 수 있냐? 바로 기이 환경조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 설치할래? 그에 따른 용적 확보할래? 라고 유해방지 조치할래? 환경오염방지 적용조치? 적용조치 경관조치할래? 라고 이 조건을 따라서 인가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번 인가 조건부 인가할 수 없다 틀렸어 있다 그래 조건부 인가 가능합니다.
그때 그 조건을 수행했던 시행자, 조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을 때는 조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죠. 이때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때에는 그 시행자가 국지공이다 라고 할 때는 예측할 수 없고요. 민간 시행자다 라고 할 때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그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수용권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부여하는가?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사업할 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작성고시라는데요. 이 실시계 고시가 있어야 돼요. 실시계 고시가 있음으로써 그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고요. 그래서 공치법상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들 그 사업이 필요한 수용권을 부여받고자 할 때 공치법상 사업인장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을 국토계획법에 따라 할 때는 실시계 고시로서 가름을 한다. 그래서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치법상 사업인장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5번 드렸습니다. 도시군객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고시 그 말 줘버려야 돼요. 그 자리 싹 줘버리고 실시계 고시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5번 들렸죠. 자, 10번 들어갑니다. 입지기재 최소구역 등인데 틀린가? 답은 1번이죠. 이 도시첨단사업단지, 이렇게 도시첨단사업단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다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 입지기재 최소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역 안 했다 마찬가지인데 도시역에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으면 지정할 수 있죠.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이죠. 그리고 철도역사라든가 문화시설라든가 역세권, 주변 지역 이런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터 1km 이내 또 지정할 수 있고, 또 정비법상 노블랑촌 밀집에 있는 주거적, 공업적을 또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 경제 기반형, 근린 생활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 도시 첨단 사업단지, 소규모 그 주택 정비 사업 시행지역, 이런 데다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맞고요. 11번. 11번 보면 국토개발명상 개발행 허가다. 틀린 그렇게 되어 있죠. 1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 토지 분할을 할 때는 허가 받아갔어요. 그 행위를 다 마쳤습니다. 그때는 마쳤다, 마칠준, 공사, 공, 검사 받아야 된다. 틀렸죠. 그래, 중검사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는 대상이 여섯 가지 있죠. 건축물로 건축, 건축보다는 건축물로 건축, 공유화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서 채취, 그다음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네 가지는 허가 받아서 공사 들어서 공사 마쳤다. 그러면 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건 바로 중검사 받지 않는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나머지 맞고요. 1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1차로 1회 3년 제한해놓고 아차하면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죠.
연장은 1회나 2년만 더 연장할 수 있죠. 이렇게 기간만 연장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은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했다 포인트 잡고 심의를 거쳐한다 할 때 거쳐한다 그 말 지우고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틀렸고 13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4번이 틀렸는데 4번이 틀렸냐?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몇 종부터 이상이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꼭 개최해야 되냐? 공청회에서 힌트를 얻자 그랬죠. 공청회가 뭐까지 보여요? 100까지 보이죠. 그래서 100만 종부터 이상으로 지정할 때는 공청회체가 필수적이다 그랬죠. 50만 지워버리고 100만 나머지 맞습니다. 자, 1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그것도 딱 줄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딱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 하면 자동적으로 박수 세순 이게 떠올라야 되죠. 박수 세서. 자, 그래서 기역, 도시개발구역 박, 박했다 동그라미. 니은, 수용 또는 사용 대상할 때 수했다 동그라미. 디귿, 세입자의 주거 안정할 때 세입자에다 줄 것이고 세했다 동그라미. 얼리을, 순환 개발 줄 것이고 순했다. 그래서 박수 세순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답은 3번. 1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조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됐네요. 1번. 답은 3번이죠. 대원에는 조합 임원인 조합장이사 감사의 선입에 관한 총회 관할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조합 임원 선입은 오직 총회의 정권 권한사항입니다. 대원에서는 할 수 없죠. 그래, 총회의 정권 권한상으로는 바로 다섯 가지를 암기하시라고 했죠. 첫째, 정관 변경. 둘째, 개발계획 수립, 환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조합장이사 감사 임원호 선임, 청산금 지급 완료가 있기 전에 조합 합병과 해산. 이것은 오직 총회 조합청에서만 의결하고 대원에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4번 맞고요. 그러면 1번이 왜 틀렸냐?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만 나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는 될 수 없거든. 그래서 및 건축물 그 말 지어야 돼. 및 이 말만 지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시발격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가를 받아야죠. 이때 인가권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워버려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걸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지정권자에게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 이렇게 도시발구역이 있다. 그러면 도시발구역 안에 국가 지자체 땅인 국공지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사유이다. 그러면 국공지하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요.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통해서 얻어서 정관 첨부해 가지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2번 국공지 재해 그 말 줘버려요. 아 미안해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동의면적 계산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동의면적을 계산한다. 근데 그 동의면적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국가 땅이 있다, 지방 자산 땅이 공유지가 있다. 이걸 국공이라 하죠. 개인 땅이 있다, 사유지라 하죠. 아, 이 도시개발법상 동의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도 포함합니다. 근데 국토개발법상 동의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가 있다면 국공유를 제외해요. 국토개발법은 제외. 도시개발법은 포함.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국제 도포 이렇게 하면 아셔야 돼요. 국토외법은 제해, 거시할법은 포함, 국제 도포. 국제 도포. 자, 그래서 2번 제해를 포함으로 수정, 국공위를 포함한 해당 도시발구 토지 면적에 이 도시발사업을 한다. 그때는 토지를 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중요하니까 면적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근데 면적이 얼마 나오냐?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가 나왔는데 2분의 2 틀렸어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가 나와야 돼요. 와. 또는 또 틀렸어요. 동시호권일 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그래서 2번은 고칠 곳이 많죠. 재해가 아니라 포함.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또는이 아니라 와.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이렇게. 자, 3번 지목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 기지상인 주된 사무소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은 경면상 변경에서 이것은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드렸어요. 지정권자에게 변경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중요하고요. 5번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피성년 후견에 인해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그래야 돼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자, 그래 4번 맞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